감사관 소관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듯이 시설관리공단 차량 유지비 이제 회계 처리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그때 답변으로 감사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감사를 했으면 감사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관리 감독 부서인 기획예산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한 후 보다 엄정한 감사를 고려하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의회에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민간업체로 매각 금액 결정된 이후 재감정 절차 없이 차량 수리비 1,259만 5,020원을 지출한 사실과 2016년 차량 수리비권에 대해 회계 질서를 위반하여 2017년에 품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제6조 성실의 의무 및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물품관리규정 제20조 불용품의 매각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제3조 회계연도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치사항은 처분 지시 결과 기간 경고 및 사업본부장 등 3명에게 경징계로 견책 조치하였으며 그린생활팀장 등 4명에게 문책으로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임원 채용 모집 광고료와 직원 채용 외부 전문기관 업무 대행 예산이 전년도 500만 원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된 2,30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증액 편성의 필요성과 세부 사업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원 채용 모집의 경우 공단 임원 추천위의 설치 운영 규정 제9조 제1항에 의거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파주시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채용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원의 경우 이사장은 현재 자청정국장이 대행 중이며 상임이사의 경우 2018년 5월 3일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채용 모집 광고를 이에 실시함에 따라 일간신문 등 모집 광고로 200만 원을 신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직원의 공개 채용 시 2017년도는 시험 문제 출제 비용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직원 신규 채용 시 지방 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통보에 의거 공단은 2017년 8월부터 직원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 및 면접 방식으로 공개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현재 파주시에 진행 중인 조직 개편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원 조정이 예상담에 따라 추가로 발생되는 추원 예상 인력, 2018년 정년 퇴직자 결혼 인력, 2018년도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차량 증차 예상에 따른 신규 인력 채용 등이 3회 예상되어 이에 직원 공개 채용 임용 시험 시 우수한 인력을 대상으로 보다 공정하게 선발하고자 채용의 일부 전문기관 업무 대행 고자 시험 출제 유형 및 필기어 시험 고사장 사용료 등 1,500만 원 채용 사이트 홍보 광고로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00만 원 증액한 2,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 질의에 대한